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동절기. 미세먼지가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지난해에도 적발됐던 상습범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주물공장. 주영철 안에 시뻘건 쇳물이 그대로 남아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미세먼지를 가득 머금어 항상 집진기를 작동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장 점검에 걸리자 그제서야 스위치를 켭니다. 기장군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토사가 가득 담겨 이동할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하지만 적재함 덮개도 없고 바퀴를 씻어주는 살수장치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나가버립니다. 이처럼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 19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봄철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저감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동절기에 단속을 했고 수도권에 위치한 그 대형 건설사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해마다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적발된 사업장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7곳은 지난해에도 적발된 상습 배출 사업장입니다. 특사경은 지금까지 사업장 6곳을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